예,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수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동주역의 한지혜 씨는 통장잔고 0원에 프로 알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돈 대신 넘치는 사랑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는 무한 긍정주의자입니다. 은동주는 이복점이었던 사기나에게 이름을 빼앗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진실을 숨기는 자들과 아슬아슬한 인생 게임을 벌이게 됩니다. 늘 꾸준하게 면치 않는 미모를 전하고 있는 한지혜 씨를 예쁘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커플 사진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상호 씨를 소개합니다. 네, 번실한 두 분이 함께 했습니다. 이상호 씨의 리드 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시선과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은동주역의 한지혜 씨와 차필승역의 이상호 씨를 모셨습니다. 둘 중에 은동주와 차필승은 운명 같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채워준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같이 살려요를 통해 흥행력을 입증한 두 분, 황금병원을 통해서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했던 두 사람을 제외해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 한지혜 씨만 먼저 좀 들어오시고요. 예, 이상호 씨의 단독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상호 씨를 소개합니다. 자, 배우 이상호 씨는 뛰어난 피지컬, 훈훈한 외모, 반전의 유머 감각을 지닌 에이스 형사 차필승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애는 예스, 결혼은 노우를 외치지만 특유의 너스레 뛴 성격으로 여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하네요. 안방 극장 친구들의 마음을 내려시킬 차필승 씨의 다시로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상호 씨는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